완전 교활한 토끼 같으니라고. 당했어, 당했어, 제대로 당했어. 근데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여기요, 경비 아저씨. 진짜 저 왜 못 들어가는데요? 네? 여긴 선택된 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 그럼 저도 지금 선택해 주세요. 저 설거지도 잘하고요, 빨래도 잘하고, 밥도 잘해요. 네? 당신은 선택받은 토끼가 아닌당. 신원 확인 불가. 네, 참. 얼굴도 안 보이는 게 깐깐하긴. 나 같은 인재를 몰라보고. 응! 싸다! 싸! 단돈 15,000원! 15,000원으로 레비타운에 입장하세요! 뭐? 15,000원이면 입장할 수 있다고? 저거 입고 들어가면 되는 건가? 저기요, 아저씨! 이거 입으면 입장할 수 있나요? 아, 그럼 당연히 되죠. 자, 뭘로 드릴까?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다니. 역시 죽으란 법은 없구나. 가만 보니까 체형이 좀 독특한데 작업이 좀 쉽지 않겠어? 15,000원으론 힘들겠수다. 그럼 얼만데요? 어디 보자. 한 2만원은 줘야겠는데? 네? 뭐가 그렇게 비싸요? 아저씨,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아하, 이 양반이 어디 그런 소릴. 아, 여기서 그렇게 장사하다간 밥줄 끊기는 거 몰라? 저, 여기 오늘 처음 와서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아무튼 너무 비싸요. 비싸면 안 사면 되지. 왜 트집이야, 트집이. 아, 안 팔아. 아니, 저기 아저씨, 잠깐만요.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이거 어떻게 모은 내 비상금인데. 하지만 레비타운에서 내가 필요한 마법 부품을 구할 수만 있다면. 아, 뭐 하셔? 물건 안 살 거야? 여기요. 오, 이거 신기한데? 꼬리가 저절로 움직이네. 이 정도면 문제없이 들어갈 수 있겠지? 좋았어. 이제 어디 한번 가볼까나?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신원 확인 중. 기릿기릿. 아,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 빨리 열어달라고요. 응? 간단한 절차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긴 선택된 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 당신은 선택받은 토끼가 아닌다. 응?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 선택받은 악마... 아니, 토끼라고요? 당신은 밥도 잘하고, 빨래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하는 아까 그 삼각김밥. 신원 확인 불가. 삼각김밥? 레비타운 경비 시스템은 허술하지 않습니다. 고로 당신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기꾼 도끼 같은 이라고. 내 돈, 내 2만원. 누나?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지? 초코! 초코! 어? 저거 초코 아니야? 어디? 오메! 저기 있구먼! 드디어 찾았구먼! 그 늑자식이! 야! 멈춰코! 룰룰루 랄랄라 룰루. 네 옷차림새가 와프 모양인겨! 저 초코 아닌데요. 네가 초코가 아니면 그럼 뭣이여? 네가 토끼여? 사람 잘못 보셨는데요. 아, 그래? 초코가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넌 오늘부로 내 애완동물 해야겠다, 이왕 토끼야. 초코야, 속일 걸 속여야지. 니는 암만 그리 변장해도 그냥 초코인겨. 니 그런 체형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란께. 도나님,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부디 용서를. 진작에 이렇게 나올 것이지. 근데 너 이 옷은 뭐야?
그게 말이지. 내가 진짜 억울해서. 뭐야, 갑자기 뭘 저랬다고 울어? 그게 아니고, 내가 여기 입장하려고 저기 저 토끼한테 옷을 샀는데, 그게... 싸다, 싸! 단돈 15,000원! 15,000원으로 레비타운에 입장하세요! 아저씨, 이거 환불해주세요. 이거 입어도 못 들어가잖아요. 어허, 이 양반이. 아, 이거 왜 이래? 진짜 누구 밥줄 끊으려고 그래? 못 들어가긴 왜 못 들어가? 어이, 파란 토끼씨, 사람 봐가면서 사기쳐, 어? 뭐? 사기? 내가 사기꾼으로 보여? 뭐야? 그게 진짜 사실이란 말이지? 어이, 거기, 경비 아저씨. 경비 시스템 허술하지 않습니당. 입장 불가, 불법 노점상,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장. 들었지? 에이! 어딜 도망가려고? 오늘 제대로 시퍼렇게 한번 만들어볼까? 아무래도 초코가 사기당한 게 맞구먼. 저런 시퍼런 토끼 같으니라고. 야이 사기꾼아, 빨리 내 돈 내놔. 내놔. 여, 여기요. 앞으로 사기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역시 두나가 짱이야. 두나 만세, 두나 만세. 이야, 두나가 이럴 땐 참 해결사 같고 좋구먼. 저기 뭐야? 넌 왜 아직도 안 가고 거기 있어? 환불하셨으니까 저 옷 주셔야 하는데요.